혜민이.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볼까? Billy is dancer. Billy is dancer. He is He is a dancer. Well. Okay. 형 거 치고는 좀 이상한데. 이게 댄스가 무슨 뜻이지? 춤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여기에 그는 춤춘다 이게 누가 단 거 같은데. 아 여기까지 춤을 춘다 누가 그가 뭐 한다 춤춘다 누가 단 거 같은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까 얘는? 하다시겠지. 근데 얘가 도대체 왜 필요했고? 이거는 하나의 춤추다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지, 그렇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He is a dancer well.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거야. 그는 뭐 이게 일단 댄서의 뜻이 춤이라는 뜻도 있지만 춤추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춤추다야 여기서. 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그는 하나의 춤추다인데 그는 하나의 춤추다이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He is a dancer. He is a dancing. Dancing? 아 여기 ing 붙인다고? 이렇게? 그럼 dancing은 무슨 뜻인데? 춤추는 중일 수도 있고. 춤추는 것. 그러면 하나의 춤추는 것 아니면 하나의 춤추는 중일이네? 여기서는 그럼 뭐지? 근데 우리말 뜻을 봤는데 춤추는 것이나 춤추는 중인이 필요한 표현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춤추는 중인이 그는 뭐 춤추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춤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춤추는 것일 수도 없고 뭐 춤추는 중인도 아닌 것 같고 이 표현에는 춤추는 중인도 필요 없고 춤추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ing를 붙여준다고 해결될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는 어떨 때 쓰는 거야? 그 하나 있을 때 여기 들어가야지 어? 필요한데 안 넣고 필요 없는데 넣으면 됩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얘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댄싱 말고 댄싱 얘를 일단 없앤다고? 아니 아 네 네 얘를 다시 이렇게? 아니, is 없어. is 없애고, 아유, 공사가 많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뜻인데? 그는 춤을 춘다겠네,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파란색 밑줄이 꺼졌어. 왜 그럴 것 같아? 요렇게 해서 무슨 표현을 하는 거지? 뭔 표현하기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누가 그가 뭐 한다? 춤을 춘다. 누가 그가 뭐 한다? 춤을 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그럼 하다시는 종류가 do, does, did가 있잖아. 그 중에 뭐야? did? do야? 그래? I did. did야? 춤췄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아니, did 들어가면 과거니까 뜻이 이렇게 바뀌겠지. 근데 이런 표현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do야? 그래? 어떨 때 하다시 do고 어떨 때 하다시 does야?
어떨 때 두냐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보다는 어떨 때 더 주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간단하지 않아? 응? 어떨 때 하다시 더 주지? 주어가 he, she, it. 네가 좋아하는 말로 3인칭 단수 아니야? 어?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기는? 아, S 붙여.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무슨 격? 격은 몇 가지, 네 가지 격을 배웠지? 네. 뭐 배웠죠? 주격. 주격. 소유격. 소유격. 목적격. 목적격.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소유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희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주격.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누가 다 만들 때 이 자리에 있으면 주격이라고. 그쵸? 그렇습니까? 근데 그 주격이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는 비동사면 is를 쓰거나 또는 과거면 was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이런 것들을 보고, 일반 동사 뭐 달리다, 공부하다, 먹다 이런 뜻을 가진 것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 그러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라고 말을 못할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or를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빌리는 몇 명이야? 한 명이고 남자잖아. 그치? 그러면 무용수도 몇 명이라 해야 돼? 한 명. 얘 이름씨 명사. 응? 명사가 하나일 때 처음 얘기할 때 어를 쓰는 두 가지 조건. 이 내용이 상대방에게 처음 전달되는 내용이라 해야 된다. 처음 얘기하는 사실이라 해야 된다. 두 번째, 명사가 몇 개일 때다? 한 개. 단수일 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볼까? Ben is an artist. His painting wonderful. Okay. 그래서 아이고 wonderful 이상하지 않네. Okay. 그럼 wonderful의 뜻이 뭐예요? 키스 페인팅은? 그의 그림. 그럼 히스 페인팅의 뜻은 이런 뜻이고요. 뭐 좀 틀린 것 같지만. 페인팅 뒤에 S. 페인팅즈. 그럼 원더풀의 뜻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훌륭하다예요? 무슨 시, 원더풀의 뜻이 뭐예요? 훌륭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어떤이 필요한 거야? 나는 어떻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비동사 붙여. 비동사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쓸까요? is. 오케이. 그래서 his paintings 안만 길어봤자 or I day. day is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중1 때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여기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오케이. 무슨 격? 그 소유격. 소유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pet bird. I love it. Lov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무슨 격? 주격. 주격. 그럼 얘는 무슨 격이야? 주격. 주격이 두 개 있어? 아, 이 목적격. 목적격이지. 목적격. 여기 누가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고요.
얘는 사랑, 얘가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받는. 그럼 무슨 격이야, 얘는? 목적격. 그럼 뭐 대신 왔어? 펫볼. 오케이. 앞에 얘기했는 걸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게 이거죠. 더 줘.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내한테 우리 집에 애완용 새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데 그 새가 몇 마리야? 한 마리. 내가 어를 쓰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그게 명사가 단수일 때라 그랬어. 근데 걔를 다시 얘기해. 동일한 애를 다시 얘기할 때는 어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더. 더를 써야 됩니다. 더 뒤에는 단수가 와도 상관없고요. 복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는 단수가 와야만 하는 거고요. 어를 쓰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어를 씁니다. 처음 얘기하며 한 개일 때. 더는 개수에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까요? My computer is old. Her it's new. It's? It's new. New. 오케이. 자, 그래서 아직 뭔가 잘 모르네요. 이게 틀렸는데요. She is new. 이렇게? 마이 컴퓨터 is new. Oh, she is new. 오케이? 그녀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녀의가 뭐예요? Her. 그녀의 것은? Her it. 어? Her it. Her it. Her it. 되게 처음 보는 거다. You의 뜻이 뭐예요? 새로운. New car. 무슨 시야, new? 어떤 시? 내가 필요한 거 어떤이야, 어떻다야? 어떻다. 그럼 얘를 이렇게 쓰겠어? 아니, new. 뭐? Her is. 이렇게? 이건 저 이제 처음 보는 거고요. 이거 처음 봐요? 이거 무슨 뜻이야, hers? 그녀의 것. 무슨 격이야? 소유 대명사. 오케이, 그럼 뭐 대신 왔어, 이거? 컴퓨터. 여기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 컴퓨터. 이 말이지, 그치? 그럼 hers는 hers 대신 뭐 써도 되는 거야? She 컴퓨터. 이렇게? 에헤이. 혹시 이거 아닌가요? 뭐 할 때 한 문장마다 다 틀려. 어? 말이 돼? 어? 홀은 무슨 뜻이야? 그녀의. 무슨 격이야? 소유격. 소유격 플러스 어떤 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소유격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녀의 어차피 이 앞에 컴퓨터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것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아, 참. 어, 그럼 얘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소유격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boy. 그래서 얘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격? 주격. 주격이지. 뭔가 쉬운. 다음에 계속해서. It. It's. 응? 이거? 어. 아니요. It. He's. 이거?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그것은 뭐다? 그래. 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누가 하다시야? 이거? 하다시가 도대체 뭐지? 뭐뭐 하다, 공부하다, 달리다, 먹다, 뭐 이런 거 이해하다, 물어보다, 대답하다 이런 뜻을 가진 뭐 go, play, read, write, use, study 이런 애들 하다시인데 그러면 이거 하다시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하다시인가? 셀폰 뜻이 뭔데? 휴대전화. 오케이. 이게 혹시 휴대전화기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선생님이 마침표 찍었는데 사실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왜? 문장이 아니니까. 초승구의 휴대전화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It's his cell phone.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응?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지?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과거면 am, is의 과거 was, are의 과거 were. 총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비동사의 뜻 맨날 얘기하는데요. 뭐뭐이다, 뭐뭐있다. 어디어디에 있다. 비동사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면 어디어디에 있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면 어디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이다 또는 어떤이 오면 어떻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her room. 자, 이게 뜻을 바꿀게. 그럼 she is her roo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She is her room. She is a teacher는 뭐야?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다잖아. 그치? 그럼 she is her room 하면 그녀는 방이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방이래요. She is in her room. 오케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뭐뭐이다, 뭐뭐있다.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어디 어디 뭐뭐 있다가 아니고요. 어디 어디에 있다고요. 얘가 있는 거고. In her room의 뜻은 뭐예요? 그녀의 방 안에.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ere. 그러니까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얘는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방 만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my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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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슨 격? 그 소유격. 이게 소유격이야? 아 그러면 뜻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소유격.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 소유격이. 주격. 아니 전부 다 누가 다 만들고 있고 뒤에 동사 나와요. 동사 여기선 비동사. 어? 당연히 문장의 주인이지 주격이지 뭔 소리 합니까? 그 다음에 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얘들은 뭐예요? 소유격. 소유격에 소유격 뒤에 뭐 온다 했어요? 소유되는 물건이 온다 했죠. 여기엔 전화기. 전화기의 소유자가 누군지 히스로 밝히고 있고요. 방. 방의 소유자가 누군지. 친구가 누구의 친구인지. 얘 공통점이 뭐라고? 소유격 뒤에 물건. 다 무슨 시다? 다 이름씨. 이름씨 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sunny. 그 다음에 It
1층 아이디는 April 1st. 다음에 It is Monday. 그다음에 It is summer. 자,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에 대한 얘기 뭐라고 설명했는데요? 뭐라고 부르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이 뜻을 잘못 써놨죠? 이렇게 써야 되죠? 아니, 아닙니까? 그것을 붙이면 맞는. 오,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서 뭔 설명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설명 안 하던가요?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말하는 용어를 썼어. 이런 뜻일 때 뭐라 그런다? 이 과의 제목. 인칭대명사. 이럴 때 인칭대명사라 그러고, 이럴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대요? 인칭주어. 앞으로 듣게 될 말인데 좀 어렵죠, 말이. 미리 들어두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날씨, 날짜, 요일, 계절, 이외에도 거리, 뭐 얼마나 멀다, 가깝, 멀다, it is far, 멀어.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비인칭 주어이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러면 이해력이 좋으니까. 다만 부지런하지 않은 게 문제죠. 그 다음. Okay. 자,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I'm no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딘가 틀렸어요. 빌리는 무용수다가 뭐였더라? Billy is a dancer. 그럼 나는 기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I'm not a reporter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잘못됐는 것 같은데. Okay.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시험 치고 나서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안 써서 틀렸어. S 안 붙여서 틀렸어. 이럽니다. 그거 안 쓰면 틀리는 거라니까? 나 몇 명이야? 한 명. 기사가 그럼 몇 명인 거야? 한 명. 그러니까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내가 기자인 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저 기자 아닌데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꼭 써야 된다고요. 뭐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안 붙였어, S 안 붙였어 하는 애들은 그래 맞아. 이 규칙은 우리말 규칙하고 너무 달라. 얘들은 그놈의 셀 수 있나 없나를 맨날 따지고,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주어에 오면 하다씩 두 쓰고, 셀 수 있는 게 하나인데 주어 자리에 있으면 더들을 써야 되고 막 그 셀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명사를 셀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이 뭐 바뀌거든. 어떨 때는 할아버지이다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들 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없잖아. 그냥 똑같이 이다 쓰면 돼. 어떤 남자 한 명이 할아버지면 그냥 할아버지다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라도 그들은 할아버지이다라고 전부 다 똑같이 이다란 말 붙이면 돼. 근데 영어에서는 이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is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are를 써야 되고 뭐 이런데, 어떨 때는 run이고 어떨 때는 runs를 써야 된대. 그거 배우는 게 중학교야.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그게 다야. 무지하게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기본 형태. You are not fat. 오케이. 이거고 요렇게 줄였으면 You are not fat. You are not fat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요렇게 줄였으면 You aren't fat. You aren't fat이 되겠지. 됐습니까? Fat의 뜻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어울렸겠지. 네, 그 다음 이 문장 기대된다. Urgent. 아,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짓을 했어. 그러면 뜻을 바꿀게. 오케이. 당연하지. 사람은 어떻게 체육관이 돼? 그건 체육관이 아닙니다. 사람은 체육관일 리는 없어. 당연히. It's not a gym. 체육관이 아니에요. 어? 아까랑 똑같은 짓을 했어. 어? 예민아. 응? 어떡할까? 뭐? 잠깐만. 선생님이 좀 잘못한 것도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겠어요? He is not in the gym이야.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왜 이게 아닐까라는 거. 이 얘기는 설명할게요. 자, 이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냐면요. 말하는 사람과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과 이 말을 듣는 사람 모두 다 어떤 체육관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체육관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장소지 상대방에게 처음 말하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야. 아까 전에 그런 얘기했어. 상대방이 한번 얘기해줘서 상대방이 알게 되면 더 이상은 뭐를 안 쓴다고? 하나일지라도 어를 안 쓴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가 아니고 더운 거고요. 아까 전에 사람을, 여자를 방 만들고 이번에 어떤 남자를 체육관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이런 걸 보고 뭐라면서 이미 배운 적 있냐면 미국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그런 거 어디서 한 적 있죠? 사람들 people 사람들 앞에서 아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까? In front of people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자, 내가 필요한 거는 무엇이 아니고요, 무엇을 변화시켜서 어디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이 말, 이 전치사라는 거 자체가 우리말에 없어. 근데 되게 편리한 도구야. 알아두면. 그니까 오케이. 자, 요 정도 조금 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이 도시에 강이 있대요. Yes, they. 아니 아니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이 도시에는 강이 있습니다. In the river, I. They are river. 아이고야 미안. They is. They is river the city. 뭐 더 써도 되는데 이 도시라 했으니까. 자, 혜민아 전형적인 초딩이다 지금. 어? 내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있잖아. 왜 이게 똑같아 보여? 어, 아니요. 그리고 데이는 안만 그려봤자 뭐 했을 때 데이야. 뭔가 이거 무슨 일단 무슨 격이야? 어, 주격. 이 표현은 뭐지? 어, 그래서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They are kind. Are they kind? 일단 이렇게 하면 얘는 마침표지. 그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비동사면 비동사는 지가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뭐 하는 느낌을 준다? 물어보는. 데이 이거 무슨 격이야? 무슨 격? 주격이잖아. 어? 자, 혹시 there도 내가 설명할 때 뭐 이러지 않던 거야? is도 이렇게 했고 there도 이렇게 했는데. 그치? 당연한 거 묻고 있어. 이다 있다. 아, 이게 비동사구나.
아, 뭐, 저는 뭐 유튜브에서 하는 거 하나도 몰라. 역시. 뭐 이렇게 설명 안 하던가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안 하던가요? 여기에 I go there는 무슨 뜻이고? 나는 거기에 가. 그냥 거기 간다고. 여기 there의 뜻은? There is a car. 이건 무슨 뜻이래요? 자동차. 안 되겠다, 혜민아. 그쵸, 뭐, 하나 할 때마다 다 설명해야 될것 같으면 뭔 의미가 있겠니? 그치, 30분이나 했는데. 하나의 자동차가 있다. 그래, 이제 생각나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더 점검하자. 응? 시험 치시고요. 네. 네.